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시험 당일 수업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자격 시험은 수업용 프로그램인 K랩이 설치된 상태에서 수험자가 감독관으로부터 받은 USB 메모리 내 문제 데이터 프로그램인 텍스 파일을 설치하고 본인 스스로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서 입력하고 시험 종료 시 입력된 자료를 USB 메모리 안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USB를 받게 됩니다. USB 꼬리표가 본인 응시 종목인지 확인하고 뒷면에 본인의 수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두 번째, 시험지를 받게 됩니다. 시험지가 본인의 응시 종목인지 확인하고 A형, B형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시험지 폐지수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USB를 컴퓨터에 정확하게 꽂은 후 USB 드라이브로 이동하여 USB 안에 있는 텍스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수업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텍스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요, 설치 화면이 나오고 설치 화면에서 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USB 안에 있는 그 텍스 파일은요, 처음 설치할 때한 번만 더블 클릭하는 것으로써 시험이 진행되는 중에 절대로 재설치하셔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재설치하시면 초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업용 프로그램이 뜨면은 수험번호 8개하고 8자리,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 그 다음에 유형 A, B 하나를 클릭하고 감독관 확인번호란에서 대기합니다. 자, 시험이 시작되면 감독관 확인번호를 불러주거나 또는 써주게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시험을 보기 시작합니다. 시험이 끝나면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버튼하고 답안 저장 버튼이 있으므로 이론 문제 답안은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버튼을 눌러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실무 문제의 장부조회 정답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버튼을 눌러서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답안 저장 버튼을 눌러서 이론하고 실무 문제 입력해 놓은 게 전부 다 저장할 수 있도록 최종 답안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답안 저장 버튼 누르고 나서 해당되는 USB 메모리를 빼서요, 감독관한테 제출한 후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험장에 입실하셔서 2015 K랩 교육용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수업용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설치되어 있다면 바탕화면 아이콘이 보이겠죠? 제2단계. 감독위원으로부터 지급받은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 정확하게 꽂은 후 해당 드라이브로 이동합니다. 텍스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렇게 설치하라는 화면이 나오면 설치 버튼을 누릅니다. 수험번호 본인 거 8자리 넣으시고요. 이름란에 본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내 이름이라고 쓴 자리에다 본인의 이름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지 첫 장에 있는 유형 A, B 확인한 거 클릭합니다. 그리고 대기하셨다가 감독관이 감독관 확인 번호를 불러주거나 써주면 그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시험지를 보고 시험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자, 시험은요, 이론 문제부터 먼저 푸셔도 되고, 실무 문제부터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만약에 실무 문제부터 푼다 그러면, 실무 문제에 해당되는 메뉴를 클릭해서 전부 다 입력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론 문제부터 푼다 그러면, 이론 문제부터 푸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 풀었다라고 그런다면,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론 답에 해당되는 15개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자, 이론 문제 답은 이렇게 클릭만 하면 되므로 혹시 시험을 보실 때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은 실무 문제부터 풀기를 권장합니다. 시간이 부족해도 이론 문제는 클릭만 하면 답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사지선다형이어서 그러죠. 그거 시험 보실 때 본인의 시험 시간을 잘 파악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의 정답을 다 입력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실무시험 문제 마지막 장부조의 정답을 입력합니다. 이 장부조의 정답의 칸은 시험 볼 때마다 그 칸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문제에 맞춰서 나옵니다. 이렇게 답에 맞는 것을 쓰시고 그리고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론 답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확인을 누르고 마지막으로 최종 답안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론 문제 답하고 실무 문제 답이 전부 다 USB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론 문제 답을 고치거나 또 실무 문제 답을 고쳤다 그러면 이론 문제 답은 여기서 고치는 거죠. 고치고 닫기를 누를 거고 실무 문제 답은 해당되는 메뉴에서 고칠 겁니다. 그렇게 한 번이라도 고칠 경우 다시 답안 저장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답안 저장 버튼 누른 게 마지막으로 누른 게 최종 USB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USB를 빼서 감독관한테 제출하고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